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도 11월 7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찬송 8장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문 46번 시편 104편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심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찬송가 370장 1절 부르겠습니다. 설교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다음은 목적이 이끄는 삶 수료소감을 강수정 집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 3기 수료자 강수정입니다. 네, 수료 소감문 발표하겠습니다. 어떤 기대나 생각 없이 시작했던 목적이 이끄는 삶 공부였지만 첫 주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기대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신기하고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으며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으며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이 다섯 가지 삶의 목적을 통해서 그동안의 삶에 대한 물음표들을 느낌표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 번의 공부로 끝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책과 정리한 노트를 이용해서 때마다 나를 점검하고 재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 문득문득 과거와 현재 그 가운데에 끊임없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본문에 대한 설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감사의 시간 되시고 진심으로 의뢰받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로님들 사회 보신다고 수고 많이 하시고요. 또 목적이 이끄는 삶 공부 수료 소감해 주신 1부의 흑은영 집사님, 2부의 강수정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 천식 기침이 끝나지 않아서 중간에 기침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1부 예배 때는 한 번도 안 했다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위로에 사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1년 가까이 빌립보서 공부하며 빌립보서를 마치게 되었지요. 그래서 마지막 4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많은 걱정과 염려와 감사들 또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 권고하면서 이거 얼마나 많이 역사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저희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지켜나갈 것이고 이겨나갈 것이고 자기가 부탁하는 것들도 잘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이라 11월 초순이라 또 다른 성경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이렇게 잘 시간이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은혜의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다시 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다시 읽는 빌립보서 공부하게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생각나십니까? 제 아내가 그냥 해요. 야, 주일 예배 때 은혜가 굉장히 됐는데 월요일 되니까 무슨 설교 듣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사실 설교자도 무슨 설교 듣는지 기억 안 날 때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콩나물 기를 때 물 쫙 부으면 물이 빠지지만 콩나물이 쑥쑥쑥 나뉘어 크게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분위기 속에 좋은 사람들 가운데 또 은혜로운 예배 가운데 하루 이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참여하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게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 나갑니다. 뭐 번개치고 벼락 뭐 떨어지고 홍수 나고 지진 나고 그런 어떤 감동과 큰 경험이 없어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노파심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동영상으로 예배가 뜨면 많은 분들이 설교만 딱 듣는데 설교만. 제가 이해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는 설교가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집에서 출발할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시교도, 감사의 회개기도, 중보기도, 말씀,
흥금드림 끝나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벌써 세 번 했는데 일부 때는 한 번도 안 했대요. 위로의 말씀인지 제가 그렇게 듣겠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교하는 것, 흥금하는 것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설교 하나만 너무 초점을 안 맞췄으면 좋겠어요.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교회 밖을 나가고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일주일 내내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 생활 예배지요. 예배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지난주 설교 다시 리뷰해볼까요?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하게 된다.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을 때 뭐 감사할 것이 뭐 있겠어요? 빌립보 교회의 작은 후원에 대하여 그가 진심을 다하여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만큼 부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자입니다. 예. 비 피할 곳, 눈 피할 곳, 따뜻한 물 나고 샤워할 곳이 있으면 부자예요. 감사하십니까? 감사 안 하잖아요. 감사는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남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여도 은혜가 임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지난 목적이 근삼 3기 수료생 한 분이 한국에 사셨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남편이 경찰 공무원 쪽으로 있다가 은퇴하셨는데 사사건건 부딪힐 거 아니에요. 짜증나고 미워 죽을 지경은 아니지만 미움이 생겼어. 참 힘들었는데 성경 공부하고 나니까 남편이 불쌍히 여겨지고 이해가 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농담삼아 공부의 가장 큰 수혜자가 권사님 남편이다고. 권사님이 성경 공부해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미운 짓거리 안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아주고.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있을 때 남을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은혜라고 하는 그레이스, 카리스라고 하는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주어진 선물과 같은 은혜는 어떻게 생각하면 요술방망이 같아요. 요술방망이. 남들 보기에는 죽을 지경인데 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무엇 때문이죠? 은혜 때문이죠. 갈라서도 수백 번 갈라서야 할 원수 같은 배우자와 10년, 20년 아니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는 요술방망이와 같은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1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당한 일은 현재 완료야. 과거 어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당한 일, 그게 뭐예요? 거의 3년 전부터 바울이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때 체포되고 구금되고 옥에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는데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로마 시민의 권한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에 도착하였는데 무슨 일입니까?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택 연금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좌절하였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묶여 놓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인지, 이대로 나의 사명이 끝나는 것인지, 복음 전파의 열정은 있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그가 기도 중이었는지 묵상 중이었던지 어떤 계기였는지 기록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주변의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영의 몸이 되었을 때 복음 전파가 중단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계획했던 그 복음 전파의 어떤 사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발견하고 그가 고백하기를, 아, 하나님은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을 통하여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였어요. 그게 1장 12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지난 3년 동안 당한 고통과 좌절과 의구심,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복음 전파가 끝난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고 내 기대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되었어요. 자기의 고통에만 집중했던 눈이 하나님의 계획에 눈길이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13절에 보니까 12대 안에 그리스도의 때문에 종되었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짐작하건대 로마 황실의 권위대나 그리고 그 수비대, 시위대들이 아주 높은 관리들로 구성이 되어서 자기를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위대가 가만히 보니까 바울의 설교를 계속 듣잖아요.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상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시위대가 계속 듣잖아요. 이면서 목사가 북한에 갇혀 있었을 때 이면서 목사 설교 간증들을 계속 듣고 꼬투리 잡는 공산당원들이 나중에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정말 그는 일을 하시느냐? 그분은 그렇게 질문하듯이 바울을 지켰던 로마 황실 권위대들이 복음에 대하여 접하기 시작한 거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황제로서 기독교를 공인화시키고 지하에 있는 교회를 땅 위로 올리고 했던 황제인데요. 그의 어머니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누이동생이 신앙인이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유명한 고관 관직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 예수 믿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단초를 알 수 있죠. 바울을 지켰던 황실 시위대들 통하여 복음이 전파됐을 거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한 상대는 하류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황실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요? 옥에 갇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리게 되었다. 복음의 사랑.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매여 있다고 하는 것, 즉 복음이 전파됐다는 뜻이지요. 모든 사람 누구예요? 바울에 대하여 알고 싶은 사람, 바울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던 사람,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바울의 집을 왔다가 됐습니다. 질문했어요. 진리가 뭐냐? 예수가 누구냐? 그가 왜 죽었느냐? 진짜 부활했느냐? 그가 다시 오실 것이냐? 로마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그 전에 찾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이것도 바울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여러 형제가 복음을 겁없이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됐어요.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여기는 여러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그 몫을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 열심히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만 쓰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숨겨뒀던 일꾼이 있고 때가 되어서 그들을 일으키시는구나. 자기가 옥에 갇히지 아니하면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네 번째는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역자라도 시기 질투가 있잖아요. 바울과 그 선교팀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때 그늘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잘됐다. 이번에 우리가 이름을 펼칠 때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서 사도 바울 같은 다른 전도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 알리겠다라고 하는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의 눈이 떠지니까 바울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그 전에 자기의 고통과 어려움에만 갇혀있던 그 눈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에 그 역사하신 일의 눈길이 보게 되니까 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었구나. 복음 전파에 진도를 이뤘구나. 복음의 진보가 이뤘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이 땅에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부모한테 버림받고요. 외국 땅에 입양이 되고 사랑한 사람한테 발로 채워져서 내가 원치 않은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하였는데 사랑이 여기까지인가만 생각해서 이혼하게 되고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잘 나가는 사업이 파산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런 수많은 일들이 당한 일이 우리 삶 속에 있죠. 너나 할 것 없이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그 일 때문에 내 삶이 묶이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목적이 있는 사람 공부하면서 숙제를 받아보면서 그는 힘든 것들을 고백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계세요. 이게 나 열등의식입니다. 이게 내 컴플렉스입니다. 내 상처입니다. 내 아픔입니다. 사람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사람 앞에 서지 못합니다. 항상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나의 당한 일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다른 각도로 그 일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보탬이 되고 어떻게 사용했던가를 알아지는 우리를 되며 그새 더 이상 묶여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 묶여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전파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그가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의 당한 일로 인하여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낙오자가 아닙니다. 불행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한 일 때문에 여러분 쓰임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5장에 요셉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 편애받는 요셉을 이복 형제들이 팔았습니다. 종되었던 집에 열심히 일했지만 안주인의 모함으로 옥에 갇혔습니다. 꿈을 해몽해주고 자기를 구해주겠다고 하는 고관 대작들의 배약하였습니다. 12년 동안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골짜기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의 총리 대신되고 난 다음에 그를 팔았던 형제를 만났던 이야기 아시죠? 형님들,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내가 당신을 복수할 것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 가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메사야가,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당신 먼저 보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건 지식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나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의 골짜기를 건너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말 못하는 고통 가운데 움츠리며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고 그 아픔이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옥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하시옵소서. 내가 당한 일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쓰임받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믿음의 사고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캐나다 잘못 오셨어요? 캐나다 오셔서 예수 믿는 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남편 잘못 만나셨어요?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그 남편 때문에 속상하여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은혜가 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하겠던 사람이 이런 남편이에요. 원수 같은 남편이에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하나님 편에서는 풀어서 된다고 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설교 한번 듣는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간다고 되는 일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합니다. 이분 지금 당한 일이 있으세요? 당한 그 고통 때문에 뭐 자라보고 놀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과거에 당한 그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여러분 삶이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처럼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삶에서, 내 생활에서, 내 환경에서, 지금의 처지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지요. 우리가 하고 싶은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잘 나갈 때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죽게 된 이 상황에서도 나는 어떠하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의 일생 동안 삶의 목적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고백 누가 할 수 있어요?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부어진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포함하여 동물, 식물, 하늘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 각종 모든 짐승들, 생물체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는 목적과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가끔 TV에 다큐멘터리 볼 때가 있어요. 바다 동물 이야기, 하늘의 새들 이야기, 각종 짐승들의 생과 삶과 죽음의 어떤 것을 찍은 거 보면은 너무
너무 기가 막혀. 저 미물들이 누가 가르쳤길래 책을 가지고 가르쳐준 것도 아니요, 모여서 회의한 것도 아니요, 우리처럼 10년 20년 공부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 태어난 장소를 다시 올라가고 거기서 기가 막히게 알을 까고 덮고 품고 있다가 바다로 가고, 새들은 수만리 날아가서 서식지를 찾다가 다시 날씨가 풀리면 또 수만리 올라와서 새끼를 낳고 보호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 정말 신기방통해요. 그거 못 느낍니까?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인간 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대로 지금도 삶을, 지금도 자기의 어떤 생존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새들은 코로나가 되어도 전기줄 안에서 지적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무들은 코로나가 되어도 때가 되면 잎을 피우고 지금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단풍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코로나 때문에 나 못하겠어. 낙엽 안 질래. 단풍 안 만들래. 한 나무가 한 나무도 없어요. 오직 유독 유일하게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에 자기가 창조주제에 앉아있으며 창조주 대신 다른 피조물들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외면해버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를 가지고 이 땅을 참 귀한 한 번의 삶을 허비하고 허무하게 살다가 허망하게 죽습니다. 오직 인간만 그런 거야. 더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까지도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습관과 관습대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만든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서글픈 모습들이 우리이고 나 자신이고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오늘 여기 20대도 앉아있고 70대, 80대도 앉아있지만 여러분 이 땅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더 살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거예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정답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그 알 가운데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앞으로 10년 동안 사실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40년, 50년 더 사실 거예요? 나죠, 나. 내가 좀 더 편해지고 내 이름을 좀 높이고 내가 원하는 것 좀 많이 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직장을 가지는 것도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편하기 위하여, 내가 불편하지 않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는 거야. 내가 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심판주야. 내가 보존주야. 어떤 분들은 자식을 위해 산답니다. 틀린 말은 아니야.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교육시켜서 시집 장가 가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하는 것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 자녀가 시집 장가가고 자녀 놓고 하면 그 다음에는 삶의 생의 목적이 뭐예요? 정말 자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까요? 어떤 분은 국가와 회사를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창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요, 왜 사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한번 갔다가 내일 월요일이니까 해 뜨면 가게 일하고 뭐 어디 뭐 어디 가서 손님 만나고 밥 먹고 자고 또 그 다음에 해 떴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또 살아야 돼. 배고프니까 밥 지어 먹고 또 집안 청소하고 또 하루가 갔어. 또 그 다음 날 또 오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또 밥 먹고 밥 먹기 지루하니까 외식 한번 할까 하고 돈 쓰는 거예요. 아이들 한번 만날까? 친구들 만날까? 시간 보내는 거야. 또 하루가 가요. 또 한 달이 가요. 1년이 가요. 목적이 없어. 정말 우리는 목적 없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든지 내가 죽게 되는 이 즈음에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사는 이유와 존재 목적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신이 왜 살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건강 관리하세요. 자녀를 위해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셔야 돼요. 회사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살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란 뜻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차적인 2차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지 1차적인 목적이 결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지요.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한 자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내 영혼의 어둠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깨달음이 하나님부터 주어졌을 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피조 목적, 창조 목적이라는 것을 은혜가 임할 때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이 든 목회자님께 이런 이야기 자주 하는데 젊은이는 이해 못 할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액티브하게 활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85세라고 생각해요. 혹시 85세 이상 되신 분 이제 앉아 계세요? 아니군요. 다 85세죠. 우리가 액티브하게 네 발로 걷고 그냥 희망적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면 85세까지 여행 다닐 수 있고 쇼핑 갈 수 있고 친구 만날 수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몇 년 남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 가까이니까 한 17년 남았거든요. 단정컨대 앞으로 17년 동안 살 때에 제 인생에 크게 희열을 가져다 줄 크게 익사이팅한 크게 기쁜 일, 영광스러운 모든 교우들과 막 축제다라고 나눌 정도로 신문에 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 저는 100% 확인합니다. 확신합니다. 로또가 터져가지고 4천만 불, 5천만 불 가능성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막 신문에 대문자까지 나타나가지고 막 서정진 뭐 사무엘서 그 부모가 서욱수다 이렇게 하지 막 대문자까지 갈 일도 없어요. 앞으로 15년, 17년 동안 일어날 일은 아픔의 문제, 슬픈 문제, 힘든 문제, 오 허리가 쑤시네, 또 천식 기침하네, 아이들이 또 슬픈 이야기 들어오네, 또 교우들이 아픈 이야기가 있네. 그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염세적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5세, 90세, 92세, 100세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삶에서 그들을 존귀케 하는 목적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여도 내가 이 땅에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존귀하게 하길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뭘 존귀하게 하는 걸까요?
다섯 가지. 이게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야기한 내용이야. 예배자도 사는 거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경케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에 대한 사람을 불쌍히고 사랑하는 일이야. 그건 돈으로 꼭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나이 갈수록 고집만 느는 꼰대가 아니라 정말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야, 저분 보니까 저 장로님, 저 집사님 보니까 정말 예수 아름답게 믿고 아름답게 늙어가고 있어. 그런 소리 듣는 거.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재능과 은사와 성품과 경험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조금이라도. 여러분 잘하는 거 한 가지 있으세요? 끝까지 남을 돕는 거, 죽을 때까지 돕는 거야. 다섯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고 저를 위로하는 일. 이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 더 좋은 일이 저의 삶 속에 생길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다섯 가지를 목표하여 늙어갈 거야. 바울의 고백이야.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 언제야? 옥에 갇혀 있는 때야. 불편하게 한이 없는 그런 가택 연금의 시간. 그때에도 이전에 내가 건강할 때, 이전에 활발하게 액티브하게 움직일 때, 젊었을 때에 그런 때와 같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라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의 고백, 여러분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언제 할 수 있어요? 주의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야?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주님 요술 방망이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가 임할 때 감사할 수 있고요. 그 은혜가 임할 때 축복할 수 있고 그 은혜가 임할 때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고와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할 때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마땅하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며 우리의 삶이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2021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천무후무한 온 인류와 함께 고통받았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도 거의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행의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유롭게 식당 가서 밥 먹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은 암울하고 어둡고 재현되고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직 은혜, 하나님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내 영혼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저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부 관계에도 팍팍한 이민 생활 가운데 조여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나 자신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I need your grace.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침 속에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384장 1절과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키친 물검사 결과가 내일 나오기 때문에 부엌사용을 오늘 금해주시고 모든 음식물을 식당으로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안내 말씀입니다. 헌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와 동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오스 선교 후원금 드리셨습니다.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11조 선교 헌금 기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선교사를 돕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돕고 저희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에 은혜롭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부어주시옵고 이 모든 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의 찬송 383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부터 주어진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홀로 두지 마시고 옆에 지켜주시고
악한 자의 시험에서 저를 막아주시고 한 순간순간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남녀종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